조카. 약 좀 채러 가나? 예. 아, 외삼촌, 저 웬일로 운동을 다 하십니까? 내가 이번에 사체댕이들하고 일전을 겨루면서 느낀 긴데, 이 마취력이 많이 떨어진 기라. 댕기 오겠습니다. 오야, 욕보 그래. 예. 아. 아따, 금성오빠. 그 삼시 새끼, 토끼 새끼들 모양으로 풀만 무으면서 그 그럭그럭 기운을 쓰고 잡소. 승구가 남겨주는 보약이다. 어제는 삼촌한테 닝겨루까지 맞았다, 아이가. 이제 힘이 철철 넘쳐가. 내 주체를 못하겠다. 빵순아. 네, 여 한 만져봐라. 응? 어머. 남자스럽고 와 그런다요. 아, 퍼뜩 만져봐라. 응? 어떻노? 이금동이 아직 안 죽었지? 야, 솔찬이 싫어하고만이라. 그자? 아, 방수이 어떠노? 뭐가 말여라? 오늘 밤 내 준비 다 됐대. 어메. 어머, 몰려라. 어머, 남자스럽고. 방수라. 죽겠, 정말. 빈대 붙을 게 없어서 승구 보약까지 뺏어 먹는 거야? 참. 승구, 공납금이 많이 밀렸다 가던데 왜 됐노? 승구 아버지가 이번 주 안에 만들어 보겠다 계십니다. 아이고, 중3이라고 막 공부를 많이 하던데 몸은 따라준다 가더나? 좀에 힘든 값입니다. 그 보약은 약방에 있는 걸로 먹이고 있는데 그 반찬을 천천히 못 내주가 마음이 안 좋네. 아, 엄마, 왜 갑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그래? 이게 다 네 때문이다, 이 가시나야. 크고 막 비겁하게 옛날 일 들춰낼 거야? 그래, 내 베개똥 칠할 때까지 들춰낼 기다. 와. 으이구, 승구 반찬 신경 쓰기 전에 보약 관리나 잘해. 뭔 소리고? 이 집에 도둑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. 뭐? 도둑 고양이? 어머니, 요새 고양이 소리 들었습니까? 아니, 뭔 들었는데? 아, 인자님 뭐 하겠고? 응? 그 담요울에서 뭐라도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이가? 고민 중이야. 지금은 형편이 그래가 안 되겠지만도 그 형편이 좀 나아지 뭐. 네 댕기다만 그 타자학원 다시 댕기보는 게 어떻겠노? 당장은 약방 일이나 돕지 뭐. 아니? 아이고, 너 약방이라고 엄마 몸소리를 치드나가. 아이고, 우리 승아가 이제 철났는가 보네. 가수, 이제 그거 포기한 기제? 와, 대답이 없노? 응, 안 할 거야. 응? 참말이가? 아이고, 승아야. 잘 생각했대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. 정비, 잠깐 마실 점에 당겨오겠습니다. 니는 뭔 마실을 요새 그리 자주 댕기노? 좀에 공사 다 망한 일이 있습니다. 응? 공사가 다 망한 일? 예, 난중 잘 되모 말씀드릴게요. 예, 예, 자, 참으세요. 됐습니다. 저, 약 꾸준히 잘 바르시고요. 상처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. 안 그러면 얼굴에 흉터 생깁니다. 아셨죠? 예. 차가로원, 예. 저 연고랑 약 처방해드리세요. 예, 기다려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라버니. 양자야. 안 바쁘십니까? 괜찮아. 잠깐 얘기할 시간은 돼. 예. 왜, 어떻게 왔어? 아이고, 어떻게 오긴 예.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선 말입니다.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? 그거? 한 만나보실 거지 예? 저기, 어제도 말했지만 난 생각이 없어. 오라버니 성격 깔끔한 거 지도 아는데 예. 이 사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만나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거라니까 예. 아, 지금은 누굴 만나도